친애하는 바람일 형제 여러분, 오늘 불광 창립 11주년, 법회 개설 10주년을 기념하여 형제들과 함께 자비하신 광명 속에 합장하게 됨을 감사하여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부처님의 크신 법문을 받아 진실 생명의 문을 열고 큰 원을 세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온 천지가 진리 광명이며 온 국토가 은혜의 국토이고 온 생명이 은혜의 영광인 것을 깊이 깨닫고 환희와 용기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바람일 형제 여러분, 부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성인, 범부, 중생이라 차별할 중생이 없으십니다. 법성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없습니다. 법성을 오염할 번뇌가 없고 번뇌의 결박이 없습니다. 육도윤회하는 윤회 중생의 모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불가사의가 있을 뿐입니다. 상이 없으시며 생도 멸도 없으며 더할 바도 덜할 바도 없으며 영원되고 항상되고 청정하며 묘한 즐거움이 끝없이 넘칠 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그 없인 자비 광명으로 일체 중생 일체 생명을 감싸시고 일체 생명을 빛내시며 걸림없는 우실력으로 온 중생을 빠짐없이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들 바라밀 형제는 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을 믿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국토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표현으로 하여 부처님 당신의 무한 광명, 무한 창조가 전개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실로 범부가 아닙니다. 진리 광명이 빛나는 언덕이며 끝없는 창조를 열어가는 지혜의 물줄기이며 일체의 장애를 성취의 탑으로 만들어내는 바람일의 용자이며 창조자며 행도자며 다시 나아가 그 이전의 근원적인 모두입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이 국토, 이 역사 위에 부처님의 진실과 평화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빛내는 역군, 이 땅의 평화를 심는 역군이며 이 땅의 청정과 묘락과 영혼을 가꾸는 바람일의 역군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새깁시다. 이 영광되고 은혜로운 생으로 있다는 이 현실을 다시 깊이 새깁시다. 이것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에 대한 믿음이며 진리 실존에 대한 믿음이며 진실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계는 이것이 모든 거룩함의 성품이니라. 이 성품은 평등하고 진실되며 다함이 없고 광대하며 항상 머물고 맑고 깨끗하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닦을 것도 닦지 않을 것도 없으며 행하고 행하지 아니함도 없이 이곳에서 들어간다. 바로 이 원만실성은 닦고 얻고 버리고 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들어간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계는 죄와 고통의 휴강기인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성인의 경계인 것입니다. 진리의 무한공덕이 한없이 끝없이 넘쳐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공덕 세계에는 닦고 안 닦고에 상관없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앞서 바로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것이 그 뜻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의 반야안으로 보신 바 진실의 설파이시며 미혹이를 헤매는 범부들에게 다시 없이 간곡하고 진실하신 인도의 말씀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중생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죄악의 경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로는 모두 거룩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성스러운 법이 중생계에서 이룬다. 일체의 성현이 이 성품에 의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들 자신의 진실 생명에 대한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부처님께서 진리로서 기쳐주신 무한공덕, 무한의 의식력을 완전 개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고 행하는 것이며 역사를 빛내는 것이며 자신을 빛내는 것이며 불국정토를 가꾸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지없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이를 데 없이 이 큰 은혜인 부처님을 알고 은혜인 가르침을 알고 은혜인 생명임을 알아서 영원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불광은 지난 11년 전 월간 불광을 창간하면서 순수불교의 전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순수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처님께서 보신 바, 당신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일체 국토의 진실, 이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부처님 자체, 즉 깨달으신 법이신 부처님, 법이시며 부처님이신 부처님, 법과 불이 하나이신 부처님, 이 부처님을 믿고 그 법문을 믿고 행하는 것, 여기에 순수불교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광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와 교단 재현의 막중한 지도를 입었습니다. 다시 지난 10년 동안에는 불광법회 형제들의 정진력을 힘입어 순수불교의 횃불은 더욱 크게 타오르고 더욱 크게 빛나고 있음을 보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삼보님과 교단 재현에게 지극한 감사를 드리면서 불광법회 바람일 형제들과 더불어 새로운 결의를 굳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다시 은혜에 보답할 것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법이신 부처님, 깨달음이신 부처님, 그 의실력을 힘입어 우리들은 마음을 밝히고 지혜를 밝히며 생명과 생활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속에 스스로 사는 그것뿐이라면 우리들은 부끄럽게도 아직 스스로 앞만 밝혔을 뿐 이웃과 국토를 밝히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참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어느 때는 항상 강조하고 주장해온 바입니다만은 참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여기는 안도 박도 없는 것입니다. 순수불교의 화불은 전후 좌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등이고 법등이 있는 곳에 밝은 것이고 법등이 가는 곳이 밝은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앞만 밝고 이웃과 거리는 밝지 않다면 법등의 등불은 아직 미흡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법등을 높이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 이웃에 찾아들어 부처님의 찬란한 은혜의 광명을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사는 이 국토가 은혜의 국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지닌 은혜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든 형제에게 일러줘야 하겠습니다. 어둠, 괴로움, 시달리는 역사 속에 불면의 진리광명을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시기를 부처님은 인지에서 열애계에 의하여 선근을 닦아 중생을 이익한다 하셨고 또 짐짓 삼계 고통 많은 생사의 물결 파도 높은 이 삼계 속에 친히 뛰어들어서 생로병사를 낮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진로 우비곤의 파도 높은 삼계에 뛰어드시어 생로병사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의 생명을 받은 우리임을 안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부처님께서 삼계에 뛰어드시어 중생을 건지시는 그 크신 행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이웃, 괴로워하는 이웃을 찾아가 그의 참보시 되고 형제가 되고 지혜와 힘이 되어 어둠과 괴로움을 나눠야 하겠으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전해주는 밝은 생명, 밝은 생활, 환희 성취의 법도를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직 힘이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웃에 찾아가 가르침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아무도 부처님의 광명이 미흡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만인이 법성 생명입니다. 무한 공덕이 원래로 구족합니다. 닦고 닦지 않은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힘이요 실천이 지혜요. 부처님 광명의 생명, 법성 진리의 생명, 열애성 구현의 생명임을 믿어서 행하는 자에게 겁약이 있을 수 없고 주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하여 그 위력을 쓰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더 배우고 다시 더 닦아서 다시 더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상태로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단행 이 행동이 지혜며 창조입니다. 지내하는 바람일 형제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대자비 광명과 함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법등입니다. 자신이 밝고 가정이 밝으며 직장이 밝고 국토를 밝히는 대법등입니다. 지중한 믿음과 끊임없는 일과정진, 법등정진으로 믿음의 불길을 우리 모두 드높입시다. 우리 불광이 항상 되내는 우리는 횃불이다 하는 말은 법등의 횃불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반야바라밀를 이음하여 크게 타오릅시다. 바라밀 행자가 가는 곳, 바라밀 불광 형제가 가는 곳, 바라밀 행자가 머무는 곳, 바라밀 행자가 나아가는 곳에 그곳에 행운과 성취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열리는 불광의 역사가 참으로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역사의 전진이 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의 빛나는 성취를 진실이다 하고 증거하실 겁니다. 눈을 돌이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주변 그것은 혼돈이라는 말을 멀리 넘어서 실로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야욕, 혼란, 대립, 알력 그러면서 그 속에는 그칠 수 없이 질서를 찾고 평화를 찾는 아우성 소리가 드높습니다. 우리의 국토의 분단상은
분단의 종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하는데도 분단의 심도는 날로 깊어가고 평화와 우정이 흘러야 할 남북강산에는 거칠은 먹구름이 험악상을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파멸로 이끌 핵의 파괴력을 보유한 초강대국들이 인류의 설당이 말살되는 위태한 사태 앞에서 자국의 이익을 흥정하며 힘의 정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성진국들은 이기적 경제정책으로 때로는 개도국들의 경제적 숨통을 조르면서 자국의 팽대와 보존에 여념이 없습니다. 실로 한 생명의 존립이 중요하듯이 한 민족 한 국가의 번영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서 동일합니다. 모두가 절대 지존의 가치와 권능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타국의 망을 불사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므로 타국 망에서는 자국의 망도 동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기주의는 국가적 재패욕으로 연결되고 세계 평화를 흔들어가며 자세력의 비대 보존을 획책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나무가 성장할 것이며 어떻게 그 속에서 인류의 안정과 인간 향상과 번영의 과실이 절실하겠습니까? 평화 구호를 앞세우고 평화를 파괴하며 번영의 희구가 도리어 스스로의 설당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성과 양심이 이기와 팽창의 비호에 이용되고 자유와 평화는 야망을 위장하는 구호가 됩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생명의 안정과 풍요를 많이도 충족은 시켰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을 몰아내고 인간 가치를 현영하는 길에서는 오히려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들 바람일 불자의 논에는 해답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근본적으로 인류가 생명의 존재 자체,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데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나와 국가와 세계와 인류와 진리가 하나로 이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하나의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현실,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번야바라밀 법문에서 명백합니다. 중생 개개인과 모든 법 현상은 공이며 무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즉 열애계이며 모든 성인의 성품입니다. 절대가치이며 유일가치이며 무상권능의 근원입니다. 개인도 우주도 진리도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거기에서 생명과 국가와 세계와 진리를 하나로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반진리적 망동이 세계의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도 존립의 땅을 잃는 것이며 하나의 깨달은 행에서 필경 국가의 자유도 세계의 번영도 성립됩니다. 진리를 떠나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존리할 수 없으며 이 도리를 모르는 야망과 다립에서는 필경 파괴와 고통과 끝없는 불안이 따를 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바라밀 불자의 정진은 이것이 단순한 한 몸의 수행이거나 한 사람의 성공이거나 한 집안의 행복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 조국을 밝히고 국토를 빛내며 세계의 평화 번영을 가꾸는 근원적인 창조, 그것이 바로 우리 불광 형제 바람일 형제의 정진의 알맹이에. 우리가 이 정진을 만약 소홀히 한다면 조국은 평화 통일 정토 실현의 영광이 지연될 것입니다. 또 우리 결의 모두의 성불 인연이 늦어질 것입니다. 세계와 인류는 의지할 빛을 잃고 나아갈 길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내 한 사람의 가슴의 등불이 나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냐고
조국의 생명, 세계의 평화의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바람일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국의 안녕을 가꾸는 행자이며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구세의 역군입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내 가슴에 빛나는 반야바라밀 일꾼가 세계와 인류를 빛내고 법계를 성수시키는 중심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라밀의 행진은 한낮 이 자리에 모인 기천명의 우리 현전 불광 바라밀 행로절만의 일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인의 것이고 국토는 온 결의 것이며 역사는 온 인류의 것이듯 진정한 행복의 성취, 진정한 광명정토의 희대는 만인의 권리이며 동시에 권리 이전의 생명적인 의무여 밝은 등불은 밝을 권리가 있다기보다 밝을 의무가 있어. 이 점을 우리는 거듭 가슴 깊이 새깁시다. 형제 여러분, 이 소식을 온결에 온 천하 인류에게 전합시다. 모든 사람 가슴마다 바람일의 횃불이 타오르도록, 바람일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모두 바람일 법등의 점등자가 되고 그 법등의 호지자가 됩시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는 불광 역사의 새로운 10년, 다시 나아가 무궁한 시간에 우리 모두 바람일 법등의 책임을 다합시다. 인간 지존, 바람일 인간의 점등자, 법성 문화의 창조자, 바람일 역사의 행동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이 가업을 뛰는 우리 바람일 형제들은 결코 바람일이요, 바람일일 뿐이요, 바람일의 법성 생명 그것일 뿐이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일 뿐입니다. 실로 법이고 진실이고 무한 창조의 위덕, 부처님의 권능,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내부 생명의 실상입니다. 형제 여러분, 마하바냐 바라밀을 가슴에 새기고 결의를 구하고 조국을 빛내며 세계의 평화를 가꾸기 위하여 우리 모두 전법 법등 대열에 나섭시다.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지닌 용자로서 사자처럼 법등 전선에 나섭시다. 그리해서 바람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거리를 밝히며 이웃에 찾아들어 진정한 평화의 담보자가 되고 진실한 우정의 뜨거운 실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일 행진, 법등 행진에서 필경 우리 조국의 영예로운 평화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우리 거듭 명심하십시다. 끝으로 다 같이 우리 불광인의 다짐을 소리 높이 외칩시다. 우리는 횃불이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빛낸다. 끝으로 다시 한마디 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모두 가슴 깊이 나는 법등 호지자다. 지금 각자 리본이나 펜은 붙이지 않았어도 가슴속에 생명의 고동이 나는 법등 호지자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일기 쓰시는 분이면 일기장에 매일매일 첫머리에 나는 법등 호지자다 쓰고 시작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법등 허지자다 하고 외칩시다. 책상머리에 나는 법등 허지자다 하고 써 붙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위대한 성공의 출발이 되고 위대한 성취의 전진이 되고 부처님의 끝없는 은혜로운 생명의 성숙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루어가는 매일 이루어가는 우리 되는 것을 스스로 기념하고 스스로 자축합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